안녕하세요 여러분, 수금입니다. 제가 오늘 알리익스프레스에서 정말 사고 싶었던 소파를 리뷰를 해보려 하는데요. 소파 쿠폰 받아서 당황했는데 아마 안에 실은 무거워서 이렇게 보내셨나봐요. 이거 선물이라고 보내주신 것 같은데, 그쵸? 아닌가? 일단 사용 방법도 좀 보고 해야 되는데 찍쟁이가 달렸네요. 가격은 좀 비싼 편이었는데 세일할 때 샀어요. 설명서도 한번 같이 보고 올게요. 거대 스미냐? 거대 고미냐? 이성 고미냐? 저도 일단 손들인데 엄청 많죠. 이걸로 이제 소파 안에 채우면 됩니다. 그거 아까 그 하얀색이 커버 안쪽이 맞나 봐요. 소파 본체 그리고 왜 커버를 씌우는 건가 봐. 찍찍이 사이로 넣는 공간이 있더라고요. 시작해 봅시다. 중노동. 손을 다 채웠는데요. 하면서 느낀 점, 거대 고민형 손이 이렇게나 많았구나. 그게 성체가 잡아진 거구나. 두 번째, 여기 닿는 곳은 좀 부족하다. 세 번째, 여기도 씌워야 되는데 여기 씌우는 구멍도 작아가지고. 사실 이게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 채워줘서 온줄 알았는데 셀프로 해야 되는데 체력도 많이 들어가고 힘들어요. 여기 안에 넣고 채울 걸 그랬다. 이미 채웠는데 집어넣기 힘들 것 같은데 일단 도전해 보겠습니다. 도전. 저처럼 미리 채우지 마세요. 어차피 안 들어가서 좀 터졌어요. 손으로 세 군데 터졌나? 아까워. 그래서 막 손이 그냥 퍼졌을 거야. 원래 이렇게 돼 있었는데 안 채워진 채로 이 상태로 그냥 넣으세요. 다시 다 뺐잖아요. 다 넣어야 돼요. 하, 죽노동 씨. 이래 3배로 하네, 씨. 진짜 힘들게 만들었고요. 여러분, 솜이 분명 하얀색 처음 넣을 때 암쪽했거든요. 가득했는데 막상 하면 부족하고요. 그리고 저처럼 헷갈리지 마시라고 팁을 알려드리는데, 흰색 망 있죠? 그냥 꺼내세요, 그거. 꺼내는 게 나아요. 제가 넣고 사는 건줄 알고 또 넣었거든요. 좀 개고생한 게 모양이 안 잡혀, 그러면. 그냥 베개 세탁하라, 아니, 솜 세탁하라고 따로 넣어준 천인지 모르겠는데, 모양이 절대 안 잡히고요. 잡혀도 부족해요, 옆에가. 그래서 저는 빼기 또 귀찮아서 솜이 많아가지고 이미 흰색 망 있죠? 흰색 망 옆으로 손 넣어서 그 빼가지고 그 사이에 또 폼을 넣었어요. 보시면 여기 옆에는 또 솜이 안 들어가요, 잘, 그쵸? 주머니 이렇게 있는데, 저처럼 흰색 그 부분 빼시, 저는 안 뺐지만 귀찮아서 힘들어서 빼세요, 이거. 그리고 이팔 부분도 솜 넣는 건데, 여기 머리랑 저잘못 넣는 건지 부족한 건지, 왜냐면 밑에 지퍼가 있어가지고 보면서 하기 힘들어요, 되게. 모양 잡기 하기 힘든데, 전 강아지나 쓰려고 산 거라. 일단 제가 좀 만족하는데요. 하는데 1시간 넘게 걸렸어. 여러분은 저처럼 고생하면서 괜히 시간 버리지 마시고 편하게 쇼핑하시고 편하게 소파 사용하세요. 전 팔은 좀손 넣는 거 도전하고 좀 이따 남자친구 만나러 가야 돼서 일단 완성하고 리뷰 마치겠습니다. 아우 더워. 사람 배달로 움직여서 너무 덥네요. 진짜 가만히 있으니까 좀 시원해. 안녕. 그래도 이뻐요, 되게 반반 쇼파. 보다 크기도 꽤 큽니다. 이만해요. 마지막 힘들게 팔 부분에 솜좀 넣었어요. 부족하지만 여기는 좀 많이 부족해. 잘안 들어가. 솜도 많이 부족해. 솜 진짜 고민형 큰거두개 필요해요. 나중에 솜 생기면 꼭 채울 거야. 그게 목표. 그리고 안에 있는 선다 찢어버리세요. 그냥 솜으로 채워요. 그래도 곰팡이 안 생겨도 좋을 것 같아. 아무튼 진짜 많아서 끝. 아, 폭신폭신 좋아. 여기서 좀 누워 있다 가야지. 이제 강아지 쓰라고 준 거라. 좋아, 죽네요. 에이, 귀여워, 그쵸? 에이, 귀여워! 좋아, 죽어, 그냥. 신나? 맘에 들어? 귀여워. 솜을 좀더 구해서 넣어야지, 빵빵한데. 아쉽다. 그래도 이렇게 좋아하는데. 뭉치 자리야, 뭉치 가져. 아이고, 좋아, 다. 나 설명해서 깜빡했는데요. 어쨌든 하얀 쪽에 다안 들어간 이유가 위랑 아래로 나뉘어 있어가지고. 위에 솜 따로, 아래 솜 따로 넣으셔야 돼요. 뭉치 좋아갖고, 잘 쓰고, 귀여워.